자, overnight, 밤을 새는, 그렇지? 뭐, 이 단어, 한게 웃기죠? 알아서 잘 하고요. 자, 중요한 건 3번에다 별표하세요. 독해할 때 주로 이런 게 나오죠? 하룻밤의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죠.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공이다. overnight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즉, 갑자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뭐, 동의어는 여러분들 많이 했었다. All of a sudden. All of a sudden. 갑자기. 그리고, apropos. S는 묶음이야. apropos가 뭐예요? 적절한이란 뜻이죠. of가 붙으면 뭐야? apropos of? 이거 많이 했는데. about이 뜻이죠. 무엇에 관해서. 그런데 nothing이 붙으면 뭐예요? 어떤 것도 아닌 것에 관해서죠. 그쵸?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쵸? 어. apropos of nothing. 뭐 out of the blue. 하늘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옐로우로 바뀌는 거야. 아, 아닌 방풍에 홍두깨. 뭐, 여기 스카이 써도 돼요? Out of the sky. 오션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안 나오고, 그치? Out of the blue가 나오죠. 하룻밤을 지내다. 동사로도 쓰네요. Stay overnight이겠죠? Stay overnight. 자, 뭐, 어금 봅시다. 어, night pearl, 해질녘, nightmare, 악몽, 뭐, 이런 건 다 아는 거고. 그치? 자, overpower, 어, 힘으로 위에서 눌러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눌러버리다, 제압하다. 아, 그런데 위에서 뭔가 힘으로 누르는 느낌이니까 감정이면 감정을 억누르다가 되는 거네요. 그치? 뭔가를 억누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임은 파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권한을 주다. 임 타이틀도 마찬가지죠. 타이틀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되죠. 뭐, 무력한. 우리 무력한 하면은 이제 헬프리스. 이런 것들도 이제 무력한이라는 뜻이죠. 무력한. 그러니까 이것도 잘 헬프가 돕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사람이 뭔가 예를 들어서 살아남으려면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면 뭘 해요? 무조건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조차도 안 취하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얘기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오버라이드 오버. 자, 짓밟다, 유린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위에서 그냥 타버리는 거잖아요. 깔아 무게, 라이드가 타다니까 위에서 꽉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짓밟다, 유린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외우지만 한다 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라이드 타니까 오버가 위에니까 위에 확 타버리는 느낌. 우리가 누가 자꾸 야 어디 가자 저기 가자 하는데 야 시끄러. 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끝까지 우겨. 그럼 어떻게 그 위에 확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조용 안 하냐 그러고. 그치? 그래서 무효로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법률로 가면은 기각하다가 되겠죠. 디스미스, 일축시키는 거고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효로 시키는 느낌.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중단시키다도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다 있는 거야. 위에서 딱 타버리는 거. 그러니까 라이드 오버 하면 뭐야? 위를 확 타버리는 느낌이니까 짓밟다, 뭐 유세를 부리다. 야 까불지 마.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말하면은 이 새끼 조용히 안 해. 그리고 위에 확 올라타잖아. 그치? 그런 거 보면은 뭐예요? 유세 부리는 거죠.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자, 오버라이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무효로 하다, 짓밟다, 요까지는 됐죠? 그쵸?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야, 위에 있는 사람이 위야?
위에 있는 사람이 위잖아요. 올라탄 사람이 위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3번에다 쓰세요. 뭐뭐보다 더 중요시하다.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주장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주장이 있는데 이 A가 B 위를 올라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더 중요시하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야. A, B를 짓밟는 느낌이니까. 자, 트램플. 풀이 있는데 화단에 있는 것 같아요? 뜰에 있는 것 같아요? 트램플. 뜰에 있는 느낌이죠? 뜰에 있는 풀 같죠? 뜰의 풀. 그렇죠? 여러분들 뜰에 있는 풀은 화단에 있는 풀은 안 밟아요. 그치? 이쁘게 갖다 놓으니까. 근데 뜰에 있는 풀은 그냥 밟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어퍼 온 동그라미 치고요. 온은 접촉이니까 밟으려면 뭐가 생겨야 돼? 접촉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트래플 온입니다. 오버라이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유린하다, 짓밟다. 행복을 짓밟다. 그럼 얘랑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밑줄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트램플 온이었죠. 한 번 더 쓰세요. 오버라이드 트램플 온. 뭐 트레드 다운, 트레드가 이게 발걸음이라는 뜻이야. 걷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운이라는 건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둘 다 쓰여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어디 밑에서라는 뜻이고 부사로 쓰이면 아래로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밟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트레드 다운, 밟다 이런 뜻이고 다음의 단어가 어금 보면 라이더 뭐 타는 사람이 그쵸? 난간이 손잡이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복률이나 보험의 추가 조항 이런 것들은 뭔가 추가 조항이라는 게 어떤 조항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덤으로 타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추가 조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고 자 오버런 런 달리다 오버 넘어서 달리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버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 오버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위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넘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어디 위를 막 달려가는 느낌. 창궐하다. 창궐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식 저건 뭐야? 좀비. 그런 영화. 막 퍼지는 그런 느낌이죠. 얘는 이제 위를 막 달려가는 느낌이고 다음에 이제 넘나 초과하다는 뭐예요? 위를 넘어 달리는 느낌이야. 넘어서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초과하다 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자, 뭐 런 어라운드 핑계. 핑계는 똑바로 칩시다. 우리 GVS 단어에서도 많이 한 건데 핑계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컵 아웃이 생각이 나야 되죠. 컵이 뭐야? 경찰이죠. 저 핑계. 핑계, 변명이란 단어, 컵 아웃. 경찰한테 잡히면은 제가 술 먹어서요 하고 자꾸 아웃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터퓨지, 서터퓨지, 서터퓨지. 이 리퓨지하면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리퓨지하면은. 이를 두 번 쓰면 피난민이죠. 그쵸? 피난민. 그쵸? 어디 숨는 느낌이라는 얘기야. 터는 땅이니까 땅 아래 어디든지 숨고 싶다는 얘기야. 땅 아래 숨는 느낌이니까. 그 변명이고 핑계잖아요. 땅 아래라도 숨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음에 터기버세이션이 있죠. 터기버세이션. 이게 세이트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습니다. 세이트. 세이트.
경기가 세이트가 만족시키다고 인세이셔브라면 인세이셔브라면 만족이 되지 않는 거니까 탐욕스러운 거고 세이셔블이 너무 만족시키다죠. 세이시에이트 너무 만족시키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리게 하다.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만족되면 질려버리니까 터 땅을 주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부처님한테 가서 땅을 주면서 부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얘는 변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는 거야? 변절이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터기버세이션. 여러분들 엄마 오늘 다음 시험 봐서 새벽 3시에 가야 돼 하고 엄마한테 뭐 해요? 프리텍스트 미리 문자 주죠? 그렇죠? 이것도 변명이죠. 익스큐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스큐즈 변명이잖아. 그치? 얘가 포즈죠. 원인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변명이 되는 거고 런 어라운드는 그 주변을 그냥 빙빙 도는 느낌. 그래서 변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버시 해외로 그치? S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부사야. 바다를 오버 넘어서니까 바다 넘어가면 다 해외예요. 뭐 그렇다고 뭐 제주도는요 뭐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시서 해변. 시서는 뭐냐면 물이 있는데 물하고 절벽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물하고 뭐하고도 만날 수 있어. 모래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래가 있으면 해변이라고 하는 거고 모래가 없으면 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변, 뭐 바닷가 이런 거고 식하면은 바다에 가면은 아파요. 그게 대머리 나는 거잖아. 그쵸? 바다 가서 아프는 게. 자, 자 오버타임, 오버 넘어서 또는 이상으로 시간을 넘어서 한 거니까 초과근무, 그쵸? 시간 외로 이런 의미도 있고. 자 참고 봅시다. 클락 와쳐 별표 하세요.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 수업하는데 수업을 안 듣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죠? 게으른 직장인입니다. 게으른 직장인. 뭐 타임리. 우리 이거 앞부분에서 했죠? 어퍼춘이라고. 어퍼춘. 그치? 적시에 인타임이라고 했고요. 인타임과 온타임은 생각나나? 4시라면 4시 아니면 되는 거야. 인타임은. 온타임은 딱 4시에 접촉이 온이잖아. 딱 4시로 와야 되는 거고. 자, 온타임이는 시기상조의 프리매처죠. 프리매처. 그쵸? 프리매처. 시기상조의. 자, 다음의 단어가 오버웨이트입니다. 몸무게가 오버한 거니까 중량이 초과된 거고. 그쵸? 반대말에는 뭐겠어요? 언더웨이트겠죠? 언더웨이트. 지나치게 부담을 주다라는 뜻도 있네요. 그렇죠? 지나치게 부담을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오버로드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버로드. 부담, 로드가 짐, 부담이니까. 뭐 오버버든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버버든. 이런 것들 써도 뭐 다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오버웨이, 별표. 뭐뭐보다 무겁다, 부채라고 쓰세요. 그리고 얘는 추상이라고 쓰고. 우리는 추상이 더 중요한 거야. 뭐뭐보다, 야, 이거보다 그게 더 무거운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outweigh. 똑같은 말이야. 그쵸? outweigh. 뭐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는 얘기잖아. 얘는 비교잖아. A, B가 있으면은
A가 B보다 무게가 나가는 거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Overwhelm. Whelm 자체가 압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보다 그렇죠? 우세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압하다, 압도하다, 그렇죠? 기세를 오버헬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구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추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속에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서 덮치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파도, 휴지 웨이브가 와서 쓰나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버헬름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게 이렇게 쫙 와서 압도해서 그냥 확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가라앉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뜻으로는 해석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도가 와서 확 먹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오버웰름입니다. 자, 예문을 보자. 반대 군이니까 반군을 확 가서 파도가 가서 확 먹어버리는 느낌. 이게 오버웰름. 그러니까 오버헬링 하면은 오버웰밍 하면 압도적인 뭐 도미넌트 여기 도미넌트 없으니까 도미넌트 쓸게요. 도미넌트 MINANT 도미넌트 압도적인 그쵸? 자 랜드슬라이드 이게 뭐예요? 랜드슬라이드가 땅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 산이 미끄러지는 느낌, 산사태야, 산사태. 산사태. 그러면 산사태 일어나고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확 쓸고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수라는 뜻이 있어요.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정치 지문에서 나올 만하죠. 그래서 뭐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 우리가 뭐 산사태 그러면 눈사태는 뭡니까? 어벌렌치 그쵸? 어벌렌스 알아야 돼. 이건 많이 나왔어요. 미안해 스펠링 틀렸어요. 어벌렌치 치발음이나 이런 발음이나 에벌렌치 에벌렌치 그럼 같은 말이 뭐야? 얘는 눈이 미끄러지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스노우 슬라이드 써도 됩니다. 눈사태야 얘가 에벌렌치 스노우 슬라이드 이 트럼프가 빵빵 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쾅쾅 치는 야. 그래서 트럼핑 하면은 빵빵 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야. 압도적인. 오버커밍.